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죽음, 죽는 순간 이후부터 하늘의 새백성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참 놀라운 질문이네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시간은 제가 아마 이 제가 준비한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이 답변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이 얘기가 답변 드리는데 이 질문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로마서 5장 14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자, 여기 13절에 보면 죄라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렇죠.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그때는 율법이 없었다. 그렇죠? 없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율법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네, 모세로부터 그 광야에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서 해방시킨 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는 그게 죄가 무엇인 줄을 뭐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아니 남이 가진 것 좋은 것 그게 참 탐이 나는데 그거를 죄인 줄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 좋으니까 탐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그 없을 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이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거 보면 탐내지 마라. 십계명의 맨 마지막에 보면 탐내지 말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도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뭐예요? 살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자, 그러면 미워하는 것도 탐내는 것도 그게 왜 죄예요? 실제로 죽이지도 않았는데 미워해. 살인 안 했어. 그래서 살인 안 했다고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살인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그 진짜 내용은 형제를 미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이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안 미워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서하고 사랑하란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자 나는 그쵸?
저 자식을 죽인 것도 아닌데 미워했다고 그게 죄다. 남이 가진 좋은 거,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탐냈다고 그게 죄다. 그러면 죄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탐낸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어요, 안 끼쳤어요? 해를 끼친 거 없어. 아, 참 좋겠다. 나도 저거, 저런 거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제가 옛날에 벤츠를 보고, 아, 나는 저런 거를 한번 타보고 죽을 수 있을까? 그거 왜 죄예요?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죠? 남이 가진 좋은 것을 보고, 나는 지금 못 가졌는데, 그게 그렇게 갖고 싶고 그러면 고통이 아니에요. 막 좀 쉬운 말 합시다. 유전자 꺼져 안 꺼져. 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게 한 실제 행동이 죄가 아니라 내 유전자를 내가 끄는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박수. 네. 네.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탐내지 말라는 것도 네 유전자 꺼지를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탐을 안 낼 수가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도통했다고 그래도요, 제네시스 제일 비싼 차가 저렇게 문 앞에 탁 대놓고 들고 오고 나가고 할 때마다 남의 아내가 이쁘면 못생긴 우리 아내가 스트레스 정이 안 줘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인간으로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란 게 뭐냐면 그런 남을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 못 되는 게 죄야.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나한테 해를 끼치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야. 그렇죠? 그거를 안 미워한다? 제가 여러,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사람이 별로 안 밉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잘 알고 나니까 별로 안 미운데요? 그럴 만큼 별로 안 미워지긴 졌거든요. 그러나 테레비를 보기 시작하면 뉴스를 보면 막 미워. 제가 뉴스를 볼 때마다 내가 변했다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거구나. 뉴스를 보고도 안 미우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 우리는 괜히 유전자가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제 이 방금 제가 드린 설명이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상당히 좋은 도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사망이 왕노릇 했다. 사망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인간이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즉, 내가 자꾸 악령이 들어와서 나에게 탐심을 주고, 증오심을 줄 때 그것을 그냥 뭐예요? 정상적인 줄 알고 받아들여가지고 내 유전자가 꺼지게 되는 그것이 죄다, 이거지. 우리가 그런 사람,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가는 건가요? 참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으면, 예. 네. 안식교회에 제가 안식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교리, 조사심판이라는 교리가 맞습니다. 네. 무슨 소리냐면 그 조사심판 교리는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하늘나라 가기 직전에 우리들의, 우리 각 개인의 성품을 다 면밀하게 조사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에 한 점의 뭐예요? 한 점의 흠도 없어질 때 우리는 그 조사 심판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돼야 돼?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이야, 직전까지. 아시겠죠? 그러면 자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 안식일 교회에 있으면 내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텔레비 볼 때마다 또 보면 밉고 또 밉고 그렇게 그거를 내가 느낄 때마다 아예 난 천국 가기 힘들겠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 신앙생활이에요. 실제로 그랬어. 자,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증오심이, 그 다음에 탐심이 나를 지배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 맞아요, 맞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다. 자, 그래서 아담이 범죄한 것은 뭐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게 범죄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아담도 먹었다. 그 하나님 말을 완전히 뭐예요? 하나님 말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따먹었다. 이제 그런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말은 결국 그런 행동으로 죄를 안 지어도,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아기들은 무슨 죄를 지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아기들 위에 아기들이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다?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왜 그래요? 그 탐내는 마음, 내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나를 해치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거는 이미 유전돼 내려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지금 행동으로는 죄를 지은 일이 없지만은, 사실 미워한 일도 없어. 애기가 뭐 미워할 일이 있겠어. 그렇죠. 근데, 나중에 조금만 자라면 미워해 안 해. 그 누가 가르쳐 줬어요? 배웠어요? 아니야. 여기에, 이제 배우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쉽게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본능.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본능으로 이 유전자에 이미 입력돼서 자손대대로 어떻게 사망이 지배하게 돼 있었다, 이 말인데. 제가 그 병아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병아리. 네. 조금 큰 거 물면 뭐예요? 즉각적으로 토겨. 그러면 그 주위에 있던 놈은 즉각적으로 그거 뺏어 먹으려고 따라가. 누구한테 가르쳐서 병아리한테? 본능에 유전돼 있어. 두려움도 유전돼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고양이 소리가 냐옹 하고 납니다. 쥐새끼들이 어떻게 하게? 고양이 소리 들어봤게 안 들어봤게 태어난, 예? 이제 처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천둥 소리가 멍 났다. 애기들도 울어 안 울어. 천둥 소리가 뭔지 모르면서. 그만큼 죄는, 그 악령은, 그 사망은 우리의 유전자에 이미 어떻게 유전자에 새겨져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유전자에 죄가 새겨진 것 같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사랑의 법이지. 사랑의 법을 네 속에 새기겠다.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내 마음에 그걸 내가 새길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새겨줘야만 돼. 죄도 누가 새겨놓은 거예요? 악령이. 악령이 새겨놓은. 그래서 그게 유전자에 새겼으니까 유전자로 말미암아 자손 대대로 유전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유전자가 확 바뀌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답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유전자가 확 바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면 유전자는 언제 바뀌어? 여러분, 제가 답을 다 드렸어요. 근데, 대답을 못 하시네. 저녁에 대답 드릴게요, 다시.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아담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로를 타였다. 아담은,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이제 아담이 태어났다, 만들어졌다. 근데 그 아담이 창조된 이유가 뭐냐? 아담은 오실자의, 자, 저는 이거를 보고
쇼크를 좀 받았습니다, 최근에. 다 여러분 읽어봤는데 그냥 싹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다시 보니까, 어? 아담은 오실자. 오실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아담은 예수님의 상징이야. 오! 그냥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 만들까? 그래서 사람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아담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기,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를. 이거 상당히 쇼킹한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기 위하여 아담을 만들었다. 근데 여기는 아담이 범죄했다. 그럼 이상하게 되잖아요. 아담은 예수님의 상징이야. 예수님의 표상이야. 표상. 그래서 표상 그러면 상징이기도 하고 모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림자라고 하기도 하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체가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나타나는 게요? 그림자가. 아담은 그 예수님의 그림자,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야,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면 아주 이게 이제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아담은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가 아담을 볼 때, 아, 예수님은 저 아담 같은 아담의 저런 면이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닮은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면모를 어느 정도 뭐예요?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아담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제가 좀 더 연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디모데 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아담이 예수님의 상징으로 지었다면 남자와 여자를 두고 생각할 때 남자가 더 뭐예요? 중요한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 이브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여자가 막 휘두르면 그게 옳은 게 아니다, 이거지. 왜? 그렇게 되면, 아담이, 그 남자, 아담이 예수님의 상징으로 느껴지기가 어렵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자들을 보고, 남자에게, 남편에게, 좀, 알아서 하라는 그런 이제 가르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어떻게 배워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리고 여자는 남자한테 배우고, 그래서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배우지 가르치려고 나서지 말아라. 그래서 그리고 남자를 흔들지 마, 주관하지 말아라. 그걸 허락지 않는다. 그런데 그런 여자들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여자들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할 수 있게 없게? 없더라고요. 그 여자는 조용해라. 그 이유는 뭐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는데, 먼저 지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아담이 지어진 것은 누구를 보여주려고?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지었으니 그거를 기억해라, 여자들이여.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자들은 조용하라니까! 뭘 까불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돼. 그리고 남자들도 뭐예요? 입 좀 닥쳐. 성경 보라고. 여자는 입 닥치라고 그랬잖아.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안에는 우리 신앙의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그 후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게 참 제가 놀랐습니다. 이 2장 14절. 아담이 뱀으로부터 꾀임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번에 좀 봅시다. 아담이 뱀에게 속은 것이 아니잖아. 아담은 안 속았대요. 이게 이제 저는 아담도 같이 속은 줄 알았거든. 근데 아담은 안 속았대. 예수님이 죄 속는 사람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으로 창조됐다면, 아담이 그냥, 아담이 뱀한테 속아버리면 예수님도 속는 존재가 돼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5장에서 아담의 범죄한 것처럼 불결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아담 여자하고 같이 뭐예요? 속아서 죄를 지었구나. 근데 여기서는 이게 다 같은 사도 바울의 글이에요. 아담이 뱀한테 속아서 죄 지은 게 아니다. 아니라 누가? 여자가 속아서 범죄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은 뱀하고 대화해요, 안 해요? 전혀 대화 안 해요. 아담은 그냥 가만히 있어. 침묵이야. 여자가 뱀하고 대화를 시작한 거야. 그리고 대화하다가 어떻게?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속아서 범죄했지, 아담이 속은 게 아니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해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담의 범죄라고 그래. 똑같은 사도 바울이. 자, 사도 바울, 여기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아담이 범죄한 거 아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4절에는 뭐예요? 아담의 범죄로부터 이렇게 나온다.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자, 그러면 여자가 속아서 범죄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했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아담도 먹긴 먹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먹지 말라는 것을. 그러니까 자 그런데 여자는 먹되 어떻게 먹었어요? 자 일단 속았고 그 다음에 속고 나니까 어떻게 따 먹고 싶었어요 안 싶었어요? 따 먹고 싶어. 보암직도 하고 뭐요? 먹음직도 하고 저거를 따 먹으면. 정말 하나님만큼 지혜롭게 될 것 같아서 나 따먹을래 라고 해서 따먹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데 아담도 그래서 따먹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먹은 것은 왜 먹었을까? 아담은 속지도 않았고, 아담은 그렇게 먹고 싶지도 않았고, 여자가 나무를 보니, 와, 그참 먹고 싶다. 정말 저걸 먹으면, 온갖 지혜를 다 가질 수 있고, 그래가지고 누구처럼 될 수 있겠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다. 아담은 그 생각 안 했다. 그 여자가 이제 그걸 먹었어. 여자가 먹었는데 성경에는 누가 범죄했다고 그래? 또 아담이 범죄했다고 그래. 왜? 아담이 즉 예수의 표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여자가 먹고 당신도 먹어. 하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아담도 범죄했다 이 말이야. 그래 그러면 여러분 아담은 누구의 표상이라고? 예수의 표상. 왜 먹었을까? 아담이 예수의 표상이니까 먹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담이 먹을 때는 무슨 각오를 하고 먹은 거예요? 여러분, 여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다. 갈비뼈가 만들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참으로 과학적으로 희한하게 맞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줄기세포로부터 시작한다. 그렇죠? 엄마의 자궁 안에서 이제 난자하고 어떻게 정자하고 만나서 수정란이 되면 그것이 세포가 분열하면서 이제 줄기세포가 돼. 그래서 줄기세포를 가져다가, 어떻게,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수정시킬 수 있어. 시험관 애기처럼. 그래서 만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시험관에서 꺼내가지고, 어디다 집어넣어? 건강한 암컷의 자궁 속에다 집어넣으면, 그 줄기세포로부터 새끼가 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제가 되는 거야. 복제. 똑같은. 그래서 이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말이 여러분 그 줄기세포 하나만 있으면 뭐를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어. 여자를 만들 수 있어. 그걸 인간 복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복제하는데, 여자를 복제하는데, 성결정 유전자만 살짝 여성으로 바꾸면,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갈비뼈인가? 참 희한하게, 줄기세포를 제일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곳이 골수입니다, 골수. 그런데 골수는, 어떤 뼈에 제일 골수가 많은가 하면, 납작뼈입니다. 뼈가, 통뼈가 있고, 납작한 뼈죠. 갈비는 통뼈예요, 납작뼈예요. 납작뼈입니다. 그래서 갈비를 탁 잘라놓은 부분을 보면, 그 한가운데가 어떻게, 볼고스름해요, 안 해요? 거기에 줄기세포가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줄기세포가, 아담의 줄기세포가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갈비뼈는 또 한 토막 잘라내도 어떻게, 뼈가 재생해서 도로 정상으로 돌아가요. 아담이 평생 갈비뼈 하나 없이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자를 다 만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그거를 만들 동안,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만든, 빼고 그럴 동안에, 아담은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했다. 마취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탁 깨났어. 깨났는데 탁 보니까, 아, 자기의 뭐예요? 돕는 배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돕는 배필. 그래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 그 여자를 구성하고 있는 살과 뼈는 다 나로부터 나왔다. 내 뼈 중에 뼈. 그러니 여러분, 남자가 아기를 낳은 기분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자가 아기를 탁 낳아서 첫 아기가 탁 나왔을 때 할 때 그 아기를 탁 안았을 때, 가슴에 안았을 때 여러분, 그것도 첫 아기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얘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통받아도 미워요, 안 미워? 안 미워. 그 여자가 막 그 출산에 그 고통, 그 진통을 할 때는 남편이 그렇게 미운 모양이더라고요. 그 미국 여자들이 그래요. 제가 미국서 그 인턴 생활을 할 때 산부인과로 가서 이제 보면 미국 여자 막 진통 막 미국 여자들 시끄러워요. 정말 시끄러워요. 아이고 시끄러워요. 한국 여자들은 저 조용히 이제 막 이런데 미국이라 막 막 이래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남편 이름이 이제 마이클이야. 마이클 이 개새끼야! 저 남편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아프다 이 말이지. 그렇게 남편 욕을 하고 막 그래도 탁 태어나면 어떻게 돼? 그거 다 잊어버리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거는 바로 내가 낳은 아이지만은 이건 바로 나의 뭐예요? 우리가 분신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남자는 그런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모성애 같은 사랑을. 그래서 이제 여자들은 이제 아기가 아프면 자기가 뭐예요? 막 실제로 막 아프고 근데 남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어. 직장에 나가서. 근데 이 지금 아담은 여자.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게? 그 이분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아시겠죠?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안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자는, 즉 예수님과 교회는 무엇이다? 한 몸이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뭐가 될지니? 한 몸이 될지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담이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왜? 자기의 뭐예요? 분신이에요. 그냥 모르는 여자 하고 만나가지고 결혼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아내이기도 하지만 그 예수님에게는 그 필요한 교회요.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기꺼이 즐겁게 받아들이는 인간들. 여러분 이게 강의를 해도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고역이 없습니다. 제일 고역이 어디 가서 강의하는 건 줄 아세요? 대학생들한테. 자, 대학생들한테 큰 강당에 예를 들어서 2,000명, 3,000명이 모였다. 강의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것처럼 스트레스가 없어. 이놈들은 다 뭐 보고 있어? 핸드폰 들다 보고 있어요. 제가 지난 기회에 저기 젊은 친구가 들어왔는데 맨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듣고 있으니 다행이지. 전부 다 그래 보세요. 이거는 그냥 뭐야? 아, 강의할 맛 하나도 안 나. 강의를 하면 내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일 때는 얼마든지 강의하고 싶어. 피곤하고 이런 거 괜찮아. 그런데 별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는 표정을 우리 전 잘 알거든. 딱 보면 누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즐겁게 받아들이는지 다 보여요. 다 느낄 수가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고 싶은 분이야. 왜 사랑을 주시고 싶은 분이시게? 하나님 자체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이야.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주는 것이에요. 받는 사랑이란 건 그거는 하나의 반응이지. 진짜 사랑이 하고 싶은 것은 주고 싶은 거예요. 특히 그 생명을 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주시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그 대상이 바로 교회라 말이에요. 그게 여자로 상징이 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없이는, 즉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고 싶으신 분인데 그 사랑을 주시고 싶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대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도 존재할 아무런 뭐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상이 필요한 거야. 사랑의 대상이. 예.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집사람은 그거를 자꾸 깊이 느끼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훈계의 대상이었거든요. 잔소리의 대상. 그렇잖아요. 남편은 아내들의 훈계의 대상이요. 그렇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남자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교육을 하려고. 그 교육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말 잘 듣는, 잘 듣도록 하려고. 그거야. 상대방의 자유 같은 거는 허락하지 않아.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나는 내 남편을 내 말 잘 듣는 남편으로 만들 거야.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아담과 이브는 떨어질 수가 뭐예요?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나 마찬가지야. 그런데 이 여자가 뭐예요? 떠먹었어, 세상에. 누구한테 속아가지고? 뱀한테 속아서. 그럼 그거 먹으면 뭐예요? 죽는 거야. 그러면, 아담이, 너 왜 그거 먹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 난 죽기 싫어. 이렇게 되면 그게 예수님의 상징이 될 만한 인간일까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보면, 사랑으로 설명하면, 그거는 그 아담은 예수님의 표상이 될 수가 없어. 그것은 뭐예요? 너만 죽어. 여러분. 너만 죽는 것을 못 보고 자기도 여자가 주는 것을 먹어버린 아담의 심정은 뭘까요? 교회가 없다면 예수도 있을 필요가 없어. 네. 사랑의 대상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네가 이렇게 죄를 짓고 죽는다면 나도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즉 아담이 그 여자가 주는 것을 그걸 먹었다는 것은 이게 심각한 얘기야. 네가 죽는다면 나도 뭐예요? 나도 살아있을 필요가 없어. 나도 어떻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래. 니만 죽어? 그러면 하나님이 또 딴 여자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너 죽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한테 부탁하면 돼. 갈비뼈 하나 더 빼라고. 뭐 갈비뼈는 재생을 잘하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여자 한 개 더 만들어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먹어서 안 되는 것을 먹은 것이 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면 그 설명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건 법적인 설명. 그런 법을 법대로 하면 난 안 먹었대. 당신 미안하지만 혼자 죽어. 나는 살아있고 하나님이
당신 대신 여자 하나 만들어요. 여러분, 법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관계적으로 얘기할 때, 그거는 뭐예요? 그런 거를 얌체라 그럽니다. 그래서 법은 다 얌체 짓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합시다. 이게 뭐예요? 사랑 같은 거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법은, 율법은 그게 사망의 직분이라고 말하죠. 왜? 법대로, 법만 지키면 돼. 사랑할 필요 없어. 그런데 결국은 아담이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를 내기 위하여?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요. 그래서 즉 아담이 그 때문에 같이 죽기로 했다.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이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도 얼마든지 죄 지은 놈들 다 뭐요? 죽게 내버려 두고 다 죽어버리면 뭐요? 또 만들면 되잖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내 아들을 어떻게 대신? 인간들 대신, 인간의 죽음을, 죽을 죽음을 대신해서 죽게 하고라도 얘들을 죽일 수 뭐예요? 없다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조금이라도 나타내기 위할 목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 저도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소름이 끼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그런 사랑이 있느냐? 그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천국을 간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나는 천국을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뜻을 잘 따르고 잘 살았다. 잘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란 걸 알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알면, 나는 나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아,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랑 없는 죄 몸으로부터 나를 건져내려. 그러고 탁 보니까 십자가야. 아,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이 죽을 놈을 대신해서, 영원히 사실 하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을 조금이라도 십자가를 보면 그런 사랑을 그 아담이 먹으라 그래서 준, 그 자기 아내가 먹으라고 준, 그것을 먹는 그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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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아담 노릇을 한 겁니다. 그렇죠? 왜? 우리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어떻게 자기가 끌어안고 죽었으니까. 예. 아담이 바로 그런 일을 뭐예요? 한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그렇게 같이 먹었던 것은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결국은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양 가죽 옷을 해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원을 받긴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 아담이 예수님의 표상으로서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처럼 결국 죽지 말아야 될 아담이 죄를 안 지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아담이 그 여자 교회 대신 내가 죽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아담이 사용되었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들을 사랑하십시다. 자, 그래서 몇 가지 하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다? 네, 죽음보다 강하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나서 이제 이 말을 아담은 오실자 표상이다를 이제 깊이 묵상하고부터 아 사랑은 죽음보다 뭐예요? 강할 수 있구나라는 이제 느낌이 실제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도 이 말씀을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 더 뭐예요? 깊어졌다.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더 깊은 인식, 이것이 바로 내가 생명을 더 받는, 그리고 내 유전자가 더 빨리 회복되는 그런, 그런 때가,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다. 아. (웃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더 높이, 더 넓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배울 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유전자에 더 현실적으로 와닿아서 실제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천국에 이르는 그 밝은 길을 발견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